사건의 역사를 향해 시킨 촛불 민심을 짓밟으면서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적대선하기에 더욱 공허지고 미국산 무기 판매와 방위비 명목으로 더욱 많은 혈세를 빨아내려고 강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위정자들은 장전에게 영통의 쓰레기까지 다 바쳐서라도 부산 영수를 부지하겠다고 미군의 영구 주둔과 한미동맹 강화를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지배와 군사적 강점, 신미 불종의 저조로운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70여 년 세월 가슴 속에 쌓이고 쌓인 울분을 거적적인 특징으로 총폭발시켜 동맹의 호우를 쓰고 온갖 대응과 고통을 강요하는 미국의 침략과 약탈을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외세계 얽매여 조대 없이 놀아내고 있는 흉 당국자를 두고 꺽두각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김철수 사범대학 교원 니터진의 반성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꺽두각시가 사회에 모은 위험으로부터 현혹을 내려오는 인생이라는 꺽두각시 노름도 있다. 이 노름은 인연과 연결된 꿈을 사람이 뒤에서 조정하여 손과 팔을 움직이게 하는 인연곡이다. 한마디로 관객들은 인형을 보지만 실제 사고는 사람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조대와 주견이 없는 무맥한 사람을 두고 꺽두각시라 하던다. 그런데 역대 집권자들처럼 이러한 꺽두각시가 또다시 남조선에 나타났으니 그는 다름 아닌 흉악자. 거기 우리는 지난해부터 우리와 미국 사이에 중재자, 합심자 역할을 해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다름 아닌 미국의 꺽두각시에 출발한다. 말이 난 김에 꺽두각시로 말한다면 서범의 대응의 입금을 들어가는 관심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16일에는 서울을 생각한 이 국내성 대대중 정책특별대표 비동을 만나 조들의 중재 방안을 놓고 숙도 권면을 돌렸으니 마치 국내성 특별대중 중재 방안이라 하는 것이 정신 없이 중재자라는 김 빠진 곡소를 부르려고 하는 남조선 당국자의 행태가 하늘은 푸근하고 가볍게 짜지었다. 예로부터 자기의 몸값도 가늠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달가워하지 않는 일을 설선 도맡아 나서서 하는 것을 두고 훈수가 없다고 일러왔다. 그러니 삐칠 때 못 삐칠 때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미는 현 남조선 당국자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은 10분의 당연한 일이다. 정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남조선 당국자는 척진자 역할에 앞서 꺽두각시의 불쌍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김철주 사범대학 교원 니철준의 단평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로부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자들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자찬하는 너름을 벌려놓아 만 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비현실적인 말 공부만 하는 남조선 당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얼마 전 남조선 당국이 2019 외교 발표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이 2019 외교 백서라는 데서 지난해 북남관계와 점의관계를 비롯해서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들이 마치도 저들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것처럼 포술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야말로 황당하고 철면피한 기변이라 하겠습니다. 미용백히 말하건대 지난해 북남관계와 점의관계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들은 우리의 통이 큰 결단과 주도적이며 성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북남관계와 점의관계 그리고 조선반도 동색의 극적인 피어나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국가남 해외의 온조리는 물론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인정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한늘의 조선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수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량군도 일부대마로 부담하는
우주인 중대장의 반격을 수행한 곳 바로 남조선 방국이었습니다. 더놓고 말해서 미국의 코끼인 송아지 마냥 끌려다니면서 온교리 앞에서 엄숙히 활약한 북남 선원들을 미행하지 않고 민족의 지향을 욕행해온 남조선 당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온 한의 한짓이란 친미 친일 굴종 외교를 일삼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남 관계의 경색과 대미 정속의 심화가 초래되었으며 나날이 커간 곳은 민심의 실망과 환멸이었습니다. 더욱이 남조선 당국은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세와의 북침 합동군사 연습과 첨단 전쟁 장비 도입 책동이 광분하며 좋게 흐르던 종세를 험악하게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모습은 주도적인 노력과 기념비적인 진전에 대해 떠들고 있으니 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인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자기의 그릇된 행위를 자천하는 데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남관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자는 통로가 깔려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 소사일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비현실적인 말공부를 하는 게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루가 불쌍한 논의를 보수하는 것입니다.